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래 좀 뜻깊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더 토이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와인 라다? 블러블러? 이게 지금 나왔죠? 아, 이게 되게 감격스러운 게 저희 어떤 유튜브 발전의 어떤 시작을 알렸던 이제 리액션 비디오가 바로 더 토이즈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제가 아마 첫 리액션 비디오가 아마 이제 태국 음악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 중에 아마 거의 첫 번째로 더 토이즈의 그 마마 시상식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아마 찍어서 올렸던 게 아마 시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어요. 진짜 유튜브 시작한 지 뭐 3달? 4달 됐나? 야, 근데 저희 채널이 이제 벌써 55,000명이 넘는 채널로 성장을 했다니까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리고 저는 더 토이즈 팬이 되었고 제가 내한 공연은 못 갔지만 더 토이즈가 한국에서 콘서트 연 것도 알고 있고 제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도 흑인 음악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토이즈의 음악은 힙합, R&B의 어떤 경계선을 넘나드는 음악들을 할 수 있는 1인 밴드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천재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감회가 너무 새로운데. 그리고 이분이 한동안 공백기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다가 깜짝 이렇게 뮤직비디오 드랍을 한 건데 사실 이거 댓글 다신 분 중에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이제 문장들 중에 보면은 좀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음악에 반가운 건 뭐냐면 더 토이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레트로한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뭐 흑인 R&B 소울 이 감성을 태국 아티스트들 중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아마 아티스트는 더 토이즈랑 폴리캣일 거예요. 저 폴리캣도 진짜 팬이거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이 긴 공백을 깨고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너무 설레기도 하고 저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의 어떤 일들이 막 생각나기도 해서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차단의 우려가 있어서 편집이 좀 많이 되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음악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먼저 공식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는 이 인트로부터 이미 감격에 젖었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았을 때는 이런 음악이 너무나 유행이었어요. 90년대 R&B, 슬로우잼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음악들을 더 토이즈가 그 바이브를 그대로 2021년에 갖고 왔습니다. 놀라워요. 와, 여기 신디사이저부터 악기 소스까지 전부 다 90년대 스타일이야. 여자가 되게 뭔가 파티를 즐기고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온 여자 같아. 아, 파티가 안 끝나네. 와. 아, 이분은 천재인가 봐. 내가 훅 들어봤는데도 아, 전율적이야. 음악이 뭔가 제가 처음 들었던 곡은 100%였거든요. 그때는 진짜 소년 같았단 말이야. 티네이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성인 음악 같아. 아, 싱잉 랩 보세요. 아, 나 오늘 잠 못 자겠다. 아, 이 음악 너무 좋다, 진짜. 사실 여러분들 이 곡의 가사가 구글 번역으로 해석했을 땐 좀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았는데 옛날에 90년대 미국 R&B에는 이런 분위기의 음악에는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침대용 음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침대라고 하는 거는 남녀의 어떤 잠자리 관계에 관련된 음악이었기 때문에 가사가 그때는 굉장히 섹슈얼했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가사 하나 이런 거를 보고 약간 더 토이즈가 그때의 바이브를 정말 가사까지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사가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를 보면은 노골적인 표현도 있지만 약간 엉뚱한 느낌도 있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런 비트는 옛날에 90년대 한국 가요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들으면 진짜 90년대 옛날 K-POP 듣는 느낌도 있어요. 다 이걸 했었지. 아, 너무 좋다 이거.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공개되기 전에 낮에 유튜브에 오디오가 올라온 걸 듣고 딱 들었던 첫 느낌이 아, 그는 살아있다. He's still alive.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소리 있죠? 옛날 R&B에서 정말 많이 쓰이던 소리야 이거. 아, 오늘 난 잠 못 잘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에 약간 집중을 하지는 못하겠어. 그냥 음악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가지고 좀 음악에 좀 더 많이 치중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뮤직비디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라 그래. 야, 이 어린 아티스트가 어떻게 이런 슬로우젠 바이브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지? 한국에는 여러분들 이런 레트로한 느낌? 90년대 가요? 80-90년대 R&B?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린이 그때 바이브를 워낙 잘 갖고 오는 아티스트여서 매니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냥 약간 기린의 음악적인 바이브도 이 곡에서 막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 90년대 K-POP 같은 그런 바이브도 느껴지고. 아, 나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토이즈 목소리 없이 인스트루멘탈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끝났어. 제가 막 태국 힙합 음악을 처음에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방콕에 처음 여행을 갔었습니다. 방콕 가기 전에 태국 힙합이 뭔가 들어보다가 나보이웨이와 타이타니움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태국 음악을 듣기 시작을 했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나서 다른 나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막 찾다가 저희 그때 친구랑 같이 더토이즈라는 아티스트를 발견했어요. 래퍼는 아니었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어떤 흑인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너무 음악이 세련되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 천재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 엠넷의 마마에서 상을 받네? 이 사람이? 그때 저는 아, 잊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제가 더토이즈의 팬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더토이즈는 제가 옛날에 자랐을 때 들었던 흑인 음악들의 어떤 그런 바이브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대로 가져오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물론 그때의 그만큼의 전율은 폴리캣을 통해서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폴리캣과 더 토이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뭐 태국 음악씬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흑인 음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바로 폴리캡과 더 토이즈였다는 거죠. 전율적입니다. 전율적이에요. 뭐 그 이상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이 음악에 이미 옛날 90년대 R&B 바이브가 있고 블루스가 있는데 끝났지 뭐. 이런 요즘에 좀 트렌디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트렌디함도 좋아하면서 옛날에 어떤 레트로한 어떤 그때의 느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나 이거 오늘 한 녹화 끝나고 50번 듣는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쿤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